예, 폰트웃음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 아이콘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았는데요. 여러분 디자인을 할줄 아신다면은 특히 일러스트레이터, 예, 지금 보이는 화면을 직접 물론 디자인 시안 짤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윈도우 시프트 S 키를 누르면서 스크린샷으로 범위를 지정해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잠시 띄운 다음에 새 문서 물론 지금은 뭐 즉흥적으로 만들기 있지만 웹 파트에 가시면 1920 일반적인 그냥 크기로 큰걸 하나 받아주고요. 여기다가 얘를 붙인 다음에 어우 실제는 이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 정도 차이가 나긴 하네요. 제가 1600 해상도더라고요. 자, 이런 아이콘을 만드는데 F7번을 누르고 현재는 그림 위단 레이어 위에서는 편하게 아래 거랑 전혀 상관없이 자 크기를 고려해서 컨트롤 R 컨트롤 R이 여기도 있습니다. LA는 뭐 소스 그대로 한 거지만 끌어 쓰는 건 어디나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만든다는 거야? 뭐 크게 만들어도 되고요. 느낌을 아니까. 얘는 약간 바짝 붙어 있네. 자, 그래서 아이콘 디자인을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크기를 약간 고려를 해서요. 요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했다면 정도로 몰랐겠죠. 네모난 박스를 여기 있는 걸로 하얀 색깔? 아니, 눈에 확 튀어야 되잖아. 자, 지금은 이미지 형태이기 때문에 폰트어썸도 SVG 원리긴 하지만 그분들이 뭐 만든 뭐가 있죠. 노하우가 있으니까 SVG 형태 아닌 CC 버전은 이렇게 둥글게 검은 화살표 기본이 되는 저 툴이죠. 이걸로 딱 눌러주면 둥글게 싹 바뀌고 네 됐네요. 뭐 그다음에 뭐 그냥 해도 되는데 왜 단색이 아니지? 단색 아니면 뭐 그냥 바로 가기. 바로가기라고 하는 글씨가 써 있는 건 없거든요. 아니면 고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보도 레디어스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보도 레디어스랑 이게 레디어스라고 합니다. 반지름. 바로가기? 고 아니면 화살표. 좋겠다. 저장도 하면서 해야지. 세이브. 이거는 그림 요소에 해당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림 요소입니다. 어디서 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업하는 거랑 구분해서 하셔가지고요. 저는 슬라이드 쇼에서 작업하고 있었으니까 예, 요 자리에다가 일러스트에 뭐 버전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PDF로 해서 Go라고 해보겠습니다. 아이콘, ICO, Go. PDF는 버전을 뛰어넘어서 열 수가 있어요. 제일 많이 보는 게 Go입니다. Go, Go. 바로 가기. 좋아요. 일단은 외국 사람도 아닌데 왜 한국어 사이트에 영어가 이렇게 뜨는 거야? 그런 애들 많습니다. 하나의 레이어에서 작업하실 때는 이렇게 다수의 객체가 겹칠 수가 있어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누르면서 숫자 2번을 누르죠. 컨트롤 2. 물론 이런 데서 여러분들의 뭐 미적인 느낌이 나와야 되겠죠. 찍고 현재 검은색 대신에 하얗게. 물론 저작권 서체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화살표까지는 그려보겠습니다. 얘도 잠가주세요. 컨트롤 2. 자, 2번. 간단한 선으로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아이콘에서 좀 심플해 보이는 누가 봐도 이건 저쪽으로 가라는 뜻인데. 자, 그렸는데 컬러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네요. 이 스와치라는 곳에 보시면 스와치가
그대로 좀 잡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색상 바꾸는 게안 되는데, 이렇게 주면 선 하나로 그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요거는 없는 거. 자, 그리고 종합 상황실. appearance. appearance 뭐죠? 여러분들이 보이는 모든 것을 관장을 합니다. 왜 그래? 스트로크이 문제가 있습니다. 끝에가 둥그려야 될것 같고요. 선 두께는 좀 커야 될것 같아요. 끝에는요. 끝에는 내가 둥글게 해주지 뭐. 이런 느낌?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굴러가면 뭐다? 어피어런스. 일러스트를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둬야 되는 아주 괜찮은 종합 상황실입니다. 안에 컬러 없고 나한테 와도 되는데. 왜요? 아니, 컬러가 없으면 나한테 주든가. 진짜 꼭 알아두시기 바라요.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색깔 바꿀 거 있으면 바꾸던가. 바로바로. 아주 괜찮은 관리탑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라요. 예, 자, 뭐 여기까지나 컨트롤 2 잠궈 봤고요. 그 다음에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아이콘은 꼭 등장. 스마트 가이드가 돼 있으면 요 정도가 좋겠어. 요 정도 어떨까? 여기가 끝나는 위치야. 오. 요 정도는 어때? 여기가 일치되는 공간이야. 그만. 예, 특히 일러스트레이터는 작업하실 때 뷰라는 메뉴에 스마트 가이즈가 눌려 있으면 아까 같이 그런 표시가 나타나서 비례한다거나 일치하는 그런 작업을 좀더 쉽게 도와줍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U. 제 성이 U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 U. 여러분을 위해서. 컨트롤 U. 자, 생각보다 좀 의외로 좀 크게 만들었네요. 안 예쁘네. 컨트롤 Alt 숫자 2번. 그림과 하나가 되니 이보다 좋은 게 없겠죠.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은 Alt 키를 누르면서 검은 화살표로 안쪽으로 오므릴까 펼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 이렇게 좀. 예. 자, 뭐 예쁜 건 아니었지만은요. 예, 조금 빼내는 게좀 낫겠네요. 오케이. 어휴, 됐다, 됐다. 자, 아이콘 디자인을 완료가 됐습니다. 뭐, 같은 색상은 없겠지. 제일 좋은 게 블랙인데요. 블랙인데, 이렇게 한번 임의의 컬러를 적었습니다. 확 들어오니까. 또. 자, 안 예뻐도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심미성을 고려한다면 예쁘게. 됐다. PNG로 내보낼까? Oh, no. 왜? 아니, 저기 SVG로 내보내야지. 벡터로. 아, 벡터? 예. 네. 자, 일단은 이 조그마한 아이콘을 만들게 좀 고생해서 왔는데요. 자, 여러분 뭐 일러스트 웹 디자인 하신다면은 일러스트를 좀 잘하셔야지 아이콘도 내가 원하는 아이콘 픽토그램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여러분 홈페이지 상단에 떠 있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걸 이제 페버릿 아이콘이라고 해서 파비콘이라고 해요. 여기 써 있는 맨 꼭대기 있는 파비콘들. 이 파비콘들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리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네이버도 있습니다. 폰트섬도 깃발 무늬를 쓰고 있네요. 네, 역시 일러스트레이터. 자, 세이브 제대로 한번 해봤고요. 예, 일러스트 작업하실 때는 그 일단 뭔가 CAD 같은 느낌이 약간 들어요.
그리고 알아두실 거는 항상 레이어마다 차곡차곡 쌓이는 F7번 레이어 작업을 일러스트는 좀 싫어해요. 그래서 이게 잠그기, 이게 감축인데 개체들끼리 서로 겹칠까 봐 얘네들 잠궈놓고 하는데 아저씨 이거 잠궈주세요. 컨트롤 누르면서 숫자 2번,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숫자 2번을 누르면 컨트롤 알트 2 다시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 작업이 레이어 하나 안에서 필요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그 몸속으로 들어가니까 무작정 더블 클릭하지 마세요. 선택하고 잠그고, 그리고 여기 여러분 개체를 선택할 때마다 즐겨 나오는, 여러분들은 이거 아시는 분들은 일러스트 잘 하시는 분이 됩니다. 이게 뭔데요? 어피어런스라고 해서 보이는 형상, 거의 제가 관제탑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봅시다. 여기 끝에가 이게 모나입니다.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이런 거라든가 다 있어요. 투명도는 이 정도는 해야지. 네,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아니다. 100%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100%. 저희 죄송한데, 죄송은 그만하고, 블렌드 모드도 주면 안 될까요? 블렌드 모드. 에이? 블렌드 모드? 들어본 것 같은데. 노말 이하의 많은 컬러 섞이는 거. 에이, 이런 거 하지 마요. 이런 거 하지 마요. 별로 안 예뻐요, 그러니까. 나도. 너도? 너도 블렌드 모드가 뭐야? 포토샵 시간에 나왔었죠? 오버레이는 겹치면 이렇게 이런다. 이거 이렇게 멋있는 거 쓰면 안 돼. 너무 멋있게 하면 안 돼. 이상하네. 따로따로 그렸다는 표시네. 다 있습니다, 이게. 어이구, 됐다, 그냥, 니네 막, 이러면 안 돼요. 또, 개별적인 거예요. 너무나 개별적이에요, 얘네들은. 누르면 즉각 필요한 애들이 나와서 그거 봐요. 안 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개인 작업을 얘는 참 좋아해요. 아이폰 만드는 시리즈는 앞으로 픽토그램 만드는 시리즈 자주 할 예정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아유, 저기 테두리글씨로 부탁해 주시면 안 될까요? 테두리글씨 안 됩니다. 멋있게 해드릴 수 있는데 테두리글씨는 안 돼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자, 글씨 크기랑 비슷한 두께에 근데 어디 비슷한가? 좀 큰데?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기본 색깔을 잠깐 색상 바꾸는 건 얘가 좀잘 바꿔줍니다. 에이, 바꿉시다. 바뀌었네. 근데 이거는 테두리를 올리면요. 하나도 안 예뻐. 봐봐요. 에? 테두리가 왜 이러지?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어피어런스라는 기능은 포토샵에 없어요. 다른 프로그램에 없어요. 일러스트레이터 안에만 있어요. 같은 개체 하나의 덩어리인데 녀석을 레이어 순서처럼 막 바꿔줘요. 니좀 내려와 봐라. 지금 못 느끼죠? 아, 이쪽 기본 색깔로 놔주고 다시 해봐요. 저기 검은 색깔이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보이는 애를 끌어내리면 검은 색깔이 뒤로 깔려요. 선이 항상 위에 있어요. 그래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선 두께가 높아지면 애들을 가리게 돼요. 선 두께 올려봐라. 이걸 눌러서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버전이 좋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선을 그려놓은 패스라인 따라서 가는 이걸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형태 따라서 가운데. 이거는 안쪽, 이거는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여기 만든 애는 레이어처럼 끌어내릴 수도 있고, 진짜 끌어내렸네.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갔네. 선 두께를 올리면 두께가 커져도 가능하고요. 혹시 이게 너무 모났다고 생각하시면 형태와 상관없어요. 스트로크에 이 둥근 처리를 이거 눌러주시면 끝에가 부드럽게. 멋있지? 예, 조금 너무 두꺼워요. 한 줄만 더 부탁하면 안 될까요? 그만 부탁해. 누르고 이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아이템 하나를 추가해 줍니다. 이건 그룹도 아니고 레이어도 아니고 어피어런스에서 이거 하나 복제를 해서 이거 만들어주고 이거 색깔만 좀 다르게 해줘봐. 탑을 쌓는 구조라고 해요. 이것도 레이어 구조랑 약간 비슷한데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only 일러스트레이터. 계층을 보여드리자면 4 포인트짜리 두께가 있는 애가 바닥에 있고 선이 2 포인트짜리 그 위에 밥을 얹은 거예요. 김밥 생각하시면 돼요. 김 깔고 막니 얘가 올라가면 안 돼요. 안 보인다. 아, 그래, 얘. 내려가 볼게요. 보입니다, 이제. 이런 표현은 사인 디자인이라든가 뭐확 튀는 이벤트 같은 것이 이런 것을 때 많이 쓰이는 샘플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원한다면 그라디언트도 넣을 수 있고 글씨에다가 예? 스와치에 등록된 애들을 그대로 다쓸 수가 있어요. 이건 하기 싫습니다. 아, 하지 마. 하지 마. 원한다면 녀석의 그라디언트의 순서를 툴을 누른 다음에 여기 이거 여기 있을 때 그래서 잠깐 힘이 깊은 기능이 바로 어피어런스 기능이라고 해요. 중계탑, 관제탑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하지 말자. 인간적으로.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안에 있는 컬러랑 동일한 컬러면 구멍이 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만든 것까지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녀석한테 부탁해 볼게요. 드롭 섀도우 부탁드립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도 드롭 섀도우가 그 흔한 드롭 섀도우가 있어요.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롭 섀도우. 자, 섀도우가 잘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섀도우가 밑에 걸리긴 했는데 여러분 눈에는 잘안 보이네요. 뭐 블록 값이라든가 에이 예 어이구 블록 값이라든가 X, Y 띄어쓰기 떨어지는 거는 디스턴스 대신에 이걸 해줍니다. 저 옆으로 좀 가고 X 이거는 코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텍스트 샤도우랑 약간 비슷한 개념. 박스 샤도우. 왼쪽, 오른쪽, 마이너스 값에 따라. 위로 좀 올라가고, 예, Y. 그리고 투명도, 오파서티, RGBA. RGB. 네. 코딩에 뭐 그런 게 있죠? 투명도, 오파서티. 오케이. 이 멋진 녀석을요, 요 샘플 창에다가 얘 선택한 다음에 탁 해주면 등록이 돼서 누구든 쓸수 있습니다. 에브리바디. 저도요, 너무 화려하죠? 네, 너무 화려한데, 이런 애들은 합쳐서 패스파인더로 합친 다음에 써야 돼요. 지금은, 네, 특성이 좀 틀려져요. 아유,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시는 분들. 잠깐, 예로 보시고요. 너무 튀는 것처럼. 뭐, 커스텀도 가능합니다. 뭐, 찾아가서, 아유, 뭐, 됐고,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안 보이게. 얘가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각각의 이런 걸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아이템마다 고유의 스타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참 독특한 녀석이에요. 얘는 빛내고 막 얘는 그림자가 떨어지고 얘는 이건데 요 위에는 패턴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저 그래픽 디자인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게 너무 화려한다거나 그거보다 글씨가 눈에 띄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시면서 선의 테두리를 좀 줄여본다고는. 네, 저는 이게 좀 괜찮네요. 보면서도 수정할 수도 있고. 자, 요 정도까지만 봐봤고요. 자, 지금 보이는 상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마음에 안 드네요. 아니, 이게 더 들기도 하나? 자, 지금 여기까지 보여드려봤고요. 세이브 하나. 그리고 이거는 아이콘 디자인으로 따로 제가 여러분한테 올려드리니까 아이콘 시리즈 웹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연상되는 특히 웹에 맞춰진 걸로 좀 그림 형태로 꾸며드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이, 예, 기능이 좀 복잡한데, 잠시 멈춰놓고 앞뒤로 보시면서 익혀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그래픽 디자인,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각 디자인의 일러스트를 이용해서 어떤 확 튀는 듯한, 부각하는 듯한 그런 걸 많이 만들죠. 어떻게 글씨에 적용하시고 싶다. 이거 알아두세요. 항상 늘 따라다니는 그래픽이 꼭 따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애들 쓰셔도 돼요.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원하는 취향대로 만드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 4종 정도를 지원해주네요. 그림자 시리즈와 기본으로. 저 이건 너무 아까우니까, 아까울 것도 없고, 연습이니까요. 이걸 누르면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에? 이거 누르면, 지금 이거는 내가 원했던 스타일이 아니에요. 다 빠져나가고요. 아, 요거부터. 어이구, 이게 뭐야? 이거는 금글씨. 골드 글씨. 오, 이거 알아두세요. 골드 글씨입니다. 아니, 크롬 글씨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뭐, 모양 자체가 괜찮으면 녀석을 쓰셔도 돼요. 야, 이거 진짜 이런 느낌 처음이다. 자,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이런 다층 구조를 갖고 있어요. 레이어라는 구조 안에 여러 개가 쌓이듯이. 이게 웃긴 게 나야. 난데, 내가 MRI 찍은 것처럼 내가 분리가 돼. 세포 조직을 하나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거는 일러스트레이터밖에 없어요. 진짜요? 이런 기능 없습니다. 제가 등록했던 게 이거였는데, 시작은 그걸로 했어요. 시작은 도형으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고, 아이콘의 시작 지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어려우시면요, 기본 색깔부터 항상 출발하시고, 물체의 크기라든가 그걸 고려해서 주시는 게 좋아요. 되게 크게 만드는 것보다. 물리적인 크기, 모양이랑 좀 틀립니다. 물리적인 모양이 아니라 사각형 모양 기본으로 놓고 등록하시는 게 좋아요. 이 두께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대략 크기 잡아보고 맞춤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재밌습니다. 자, 좀 재미없는 프로그램처럼 보이지만 알아두시면 좋고 이 친구 따로 떼어놓고 쓰지 마세요. 같이 있는 게 제일 보기가 좋습니다. 예. 스트로크. 너는 위에 있고, 네. 아니, 내려오라고 했지, 내가. 깔려서 안 보여요. 그리고 스트로크의 속성이 이걸로 돼 있으면 안쪽, 이걸로 돼 있으면 바깥쪽입니다. 아, 저 위로 올려주세요. 인사이드라고 써있네요. 4.9포인트의 인사이드. 그래서 수치를 올린다. 이 선들은 가급적이면 바닥에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선 두께 올려봐라. 네, 안쪽에 있으니까 안 보일 겁니다. 안 보입니다. 이건 완전 바깥쪽. 중심이 제일 좋아요. 기본입니다. 자, 밑에 검은 선을 내립니다. 즉, 밑에 네모난 선. 이거 보시면 알아요. 네모난 레이어 같죠? 네모난 선 위에 얘를 얹은 거예요. 즉,
숯불 준비한 다음에 위에다가 뭔가 얹은 거예요. 뭐 밥을 얹어서 비빔밥을 만들라고 하는지. 그리고 선택한 애들은 이걸 누르면 똑같은 애로 생겨요. 그래서 똑같기 때문에 다른 변화를 줘야 돼요. 색깔을 여기 거의 잡히는 건다줄수 있어요. 일러스트의 개념을 좀 아시면. 저는 이걸로 했어요. 아이고, 뭐, 아닙니다. 이거 말고 검은색 할게요. 안쪽은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선좀 가늘게. 보면서 실시간. 똑같네, 아까랑. 자, 그리고, 뭐, 여기 있는 많은 속성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점선을 처리한다거나, 점선. 점선은 안 예쁘네요. 점선 끄자. 네. 그리고, 현재, 이거는 이제 컬러 하나로 책임지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요소가 좀 있다면 그런 요소도 넣으실 수가 있어요. 패턴이라던가. 근데 너무 화려해서, 네, 간단한 개념으로 패턴 만들기. 항상 기본 색깔을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원래대로. 네, 원래대로 간 거네요. 선은 없애고 아주 심플한 패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뭐 심플한 패턴이라고 하는데 너무 복잡하게 하면 좀 그러니까 임의로 하나. 자, 이거 하나. 그다음에 어떻게 해볼까? 요 정도 한번 해볼까요? 컬러를 다른 걸로? 예. 자, 선이 개입이 안 되는 걸로. 네. 좋아요. 어쨌든 내가 보고 있는 거를 이게 저기 문방구로 한다면 색상, 타일 상자 어떤 걸 쓰실까요? 여기 보면 단색, 패턴, 그라디언트 세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형태를요 이렇게 던지면 패턴으로 등록이 돼요. 되게 쉬워요. 선생님은 쉽지만 저는 어렵습니다. 네, 뭐 그냥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이걸 던지면 파란 색깔로 덮치는 것처럼 보여서요. 이것도 안 되겠고요. 아이고, 이거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렇게 놓고 여기다 던져 보겠습니다. 패턴 이런 걸 패턴이라고 해요. 깨워볼게요. 이건 꼭 이런 애한테다 주는 건 아니지만 기본 색상 안에 채워지는 거 이거 어때? 어우 이건 어때? 방금 등록했던 그대로 나타나는 건 이런 거 패턴이라고 합니다. 패턴은 뒤에 또 꼼꼼하게 소개하는 시간 갖겠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층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거는 고유의 하얀색으로 선, 힐 컬러로 유지하고, 예, 뭐, 많이 만드는 거는 제가 이 정도 단순한 걸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해보면 어떨까? 너무 화려해. 너무 화려하면 안 돼. 밑에는 빨간색. 어우, 너무 화려해. 레이어처럼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예, 뭐, 어쨌든, 독특한 형상을 만들어주는 데는 많이 쓰입니다. 자, 혼자만 쓰지 말고, 등록. 일러스트를 좀 깊이 하는 시간을 뒤에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예제로 소개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여기까지. 이런 애는 물리적으로 못 쳐요. 왜요? 얘네들은 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복잡한 레이어는 F7번을 눌러서 안 보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예, 우리가 만드는 디자인들은 너무 화려하면 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게 너무 좀 어려워 보이신다면은요,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처럼 Alt 키. 왜냐하면 모양이 아니면 색상이 마음에 안들 수도 있거든요. 번들어 보면서. 야, 왜? 이거는 그냥 기본형이 나왔다. 그래? 아, 그럼 기본형 다시 눌러줘. 그래? 선은 빼주고 글씨에 선 들어가는 거 봤노? 나도, 너도, eyedropper를 이용해서 현재 얘를 이렇게 쭉 뽑아주면 얘도 똑같이. 아이고, 요거는 저 선을 억지로 넣은 것까지는 못 따라가네요. 어유, 가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서 기본형 하나는 원본을 하나 남겨놓으시면 좋아요. 됐다. 그리고 이건 뭐, 얘도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 너무 멋있니? 별론데. 그래, 나는 이런 스타일을 고집하고 싶어. 하신다면은 얘한테는 안 돼요. 그래요? 왜안 되냐면은, 여기 있는 게 안에 채워져 있는 필 칼라 요소거든요. 예, 하얀 색깔의 필 칼라지, 얘는 선입니다. 선과는 구분이 돼서, 이런 거 이용하실 때는 익스팬드라고 하는 기능을 처리하시고, 별도의 패스 파인더라고 하는 명령을 써야지,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됩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 이거는 제가 선으로 묘사했던 건데, 같은 느낌을 적용하려면 우선 CC 버전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뭐 관련된 메뉴들도 좀 뜨긴 하는데 여기는 마땅하지 않네요. 오브젝트에 익스팬드라고 있습니다. 익스팬드? 예, 익스팬드를 꽉 눌러서 OK를 눌러주시면 물체를 무조건 쉐이프 형태, 그냥 지금 원처럼 이렇게 누군가 그린 것 같이 그렇게 바꿔줍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컨트롤 Y, O. 그 전에는 잠깐만, 컨트롤 Y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아웃라인에 보기를 컨트롤 Y라고 하고 또 그래픽 보기로 컨트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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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네, 그런 발음이랑 약간 비슷하죠? 네, 원래 이거였는데 그치. 여기서 오브젝트의 익스팬드와 그냥 엔터 가리지 마시고요. 그냥 엔터예요. 치시면 형태가 이렇게 완전 틀리잖아요. 구조가 틀려요. 얘도 왜 두께와 선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형태로 오브젝트 익스팬드하고 따로 놀기 때문에 따로 노는 애를 하나인 것처럼 합쳐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CC 버전에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게좀 요즘 생겼더라고요. 좀 너무 좋은 기능인데 머지라고 하는 합치기 아니면 여기 있는 유나이트 이거를 이용해서 합쳐주시는 기능을 해주시면 완벽한 형태가 됩니다. 컨트롤 Y. 진짜. 이렇게 되면은 글씨랑 똑같은 효과를 주실 수 있어요.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원래. 그러면 나도, 너도? 예, 저도요. 이게 근데 너무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든 게 없어. 그냥 내가 준거 써. 다른 건 없나요? 잠깐만요. 이 친구 걸로 등록해주고. 다시 이걸로, 그래. 더 많은 애들도 있긴 있어요. 많은 애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이고, 이거 저기, 아이고, 컨트롤 알트 2, 컨트롤 2로 잠궈놨던 애들을 보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거 했지? 예, 여기서 다 보이게 한, 저, 잠궜던 거를 다시 풀어준 거를, 이걸, 이두 개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이게 제일 많이 쓰니까 이거 잠궈 주세요. 선택한 거 락. 모두 풀어 주세요. 다 공평하게 다 올. 올 생각하시면 알트랑 좀 발음이 아니 철자가 약간 비슷하게 나오죠. 모두 다 올.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애들 여기 말고요. 이건 저장 가끔 저장하셔야 돼요. 질문도 해 주셨는데
여기 있는 이 파일, 이 그래픽 스타일은요, 현재 이 파일을 제가 갖고 어디 가면, 딴 사람이 세면서 만들면 이런 거 없어요. 이 디자인 작업하는 거에 고유의 독립성이 있어서 어딜 포괄하고 이런 식으로 아무리 가봐도 없습니다. 포토샵은 그냥 늘 썼던 사람이 있는 효과가 그대로 나오긴 해요. 등록을 안 한다면 안 보이겠지만. 자, 그러면 더 멋진 스타일이 있는데 왜 어렵게 이런 걸 소개하냐. 더 멋진 스타일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초기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좀 복잡해요. 잠가놓고 너는 항상 초기화는 이거야 하면서 항상 이걸 눌러주시면 초기화가 됩니다. 저도요. 답답했어요. 아까도 했는데. 그래. 항상 기본적인 거. 자, 이걸 진작 가르쳐주지 이런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많은 요소들은 대부분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주는데 여기 햄버거 버튼이라고 하죠. 이걸 눌러보면 오픈 무슨 무슨 라이브러리라고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 지금 화면 구조상 왼쪽에 보이네요. 3D 효과. 이게 뭐예요? 한번 잠깐만. 이거 원본은 남겨놔 봐. 이거는 연습 공간으로 생각하시고. 이게 뭡니까? 얘 일단 누르면 비슷하게 나온대요. 우리 같이 에브리바디. 이런 화려한 건 아닌데. 아니면 옆에 거. 이것도 아닌데. 아니면 누를 때마다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원했던 컨셉이 아니죠? 이거 이상한 게 많은데요. 이상한 게 많습니다. 그만. 예, 도서관에서 빌려온 게다 쌓여 있어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복잡해. 기본으로 돌아가죠. 이거는 사본에다가, 이건 사본 만든 걸 잘했다. 일로 와봐. 라이브러리가 하도 많기 때문에 뭘 권장을 하기엔 좀 그런데, 보시면 뭐, 누르시면 예시가 있어가지고, 보시면서, 이거는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옆에도 하나하나 다 있네. 여기도, 이건 없구나. 자, 어쨌든, 라이브러리가 많습니다. 거기서 고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텍스트. 자, 뭐가 있는데? 자, 또 실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만든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예, 약간 또 실망하실 수 있겠네요.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은 스타일을 좀 준다고 합니다. 예, 아우, 원치 않은 내용이니까. 많아도 내 거는 아닐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자, 보여드리고, 막 등록이 돼 있는 애들이라, 여러분 누르시면 효과들을 볼수 있는데, 과한 거는 안 넣는 게 나아요. 차라리. 별로고요. 이건 결국 돌아왔네요. 아니다. 아니다. 이게 제일 좋다. 이것도 괜찮더라. 다독성 고려를 해서 알아주시고요. 자, 요 중에 누구를 고를까요? 디자인은 변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베리에이션이라고 흔히 얘기해요. 하나에 승부 걸지 마시고, 내려보면, 배색이 바뀌면 어때? 배색? 요거는 완벽한 애는 아닌데, 약간 회색이면서,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좀 진했으면 어때? 블랙? 상황에 따라 틀려가지고요. 이거 선으로 아직 했네. 선 색깔을. 예, 상황에 따라 틀린 거니까. 자, 무엇을 고를까?
일단은 저는 심플한 대사 이걸로 정해봤고요. 카피. 자, 지금 만들고 있는 요 파트는 제가 뭐 여러 개를 많이 나열해 봤던 거였고, 성격에 맞는 게 제일 좋다. 컨트롤 N. 웹에다 맞춰 놓고요. 어떤 크기는 일단 더블 클릭해서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붙이기. 자, 그리고 보이고 있는 여기 형태에서 가장 큰 틀, 이 가장 큰 틀만한 크기로 SVG로 저장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안에 그림들이 바뀐다거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상황을 바꿔서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비슷한 이름이 아이콘 고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 이름으로 저장부터 좀 줄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ICO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름은 다르게 아까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SVG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PDF는 먼저지만 SVG는 이미지 JPG나 PNG처럼 인베딩해서 쓸 수가 있어요. 태그 중에 일부를 쓸 수가 있어서 이게 웹의 벡터 그래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세이브 오케이. 계속 눌러주시고요. 글씨는 깨줘야 돼요. 글씨는 깨주거나 아니면 다른 처리가 있고요. 일단 전체 화면부터 볼게요. 얘밖에 없는데 넓으면 큰 덩어리가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SVG에서 아트보드 툴을 누르신 다음에 현재 도형만 잡히게 더블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안성맞춤이라고 하죠. 딱 맞게 형태가 잡힙니다. 혹시나 딴 애들을 누르지 마세요. 이것만큼 나갈 수 있습니다. 문서 크기를 규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아닌 아까 넓은 화면에서 이 대상 뭐 크기가 작더라도 괜찮아요. 너무 작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가장 큰 녀석 아트보드 툴로 녀석을 더블 클릭해 주면 요만한 크기로 기가 막히게 나갑니다. 예, 됐어? 준비됐지? 자, 컬러는 무지 많아. 하지만 SVG는 저장하면은 이걸로 끝입니다. 끝! 활용해도 되고요. 그럴 때는 꼭 이런 애들이 꼭 있어야 되니까 이 파일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겹침이 없게 아이콘 제작 파일, 뭐 작업장, 작업실 이렇게 해서 뭐가 뭔지 PDF는 어디서나 다볼수 있는 거니까 해주시고 이름이 어떻게 정해야 될지 그냥 뭐 아이콘 1, 아이콘 2 이렇게 하셔도 좋겠고요. 근데 웃긴 거는 이렇게 내보내는 파일을요 이렇게 열어보면 SVG는 컬러를 다 빼먹어요. 용량 최소화를 위해서. 스와치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서체가 안 맞는다는 말을 약간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서체가 안 맞는다. 이 서체는 오브젝트의 익스펜드를 이용한다거나 해서 깨주는 작업을 아까 썼던 것처럼 오브젝트의 익스펜드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 처리가 돼야지 완벽한 소스가 됩니다. 이런 SVG 얘는요, 픽사베이 가보면 아이콘 시리즈의 대부분이 SVG 형태로 뜨고 컬러는 화려한데 그림도 있는데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아, 익스펜드 처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세이브. 자, 이제 다른 SVG들도 한번 보면서 이건 닫아보겠고요.
픽사베이를 잠깐 방문해서 보겠습니다. 자, 뭐하지? 벡터 어때? 벡터 좋지. 픽사베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픽사베이.com. 여기다가 아이콘이라고 쳐볼까요? 영어로? 아니, 한국어로 쳐도 되더라고요. 아이콘. 내가 원하는 아이콘은 절대 없네요. 그게 안타까운. 찾았다. 여기도 있네요. 주의하세요. 너무 내려가다 보면은 일부는 스폰서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내가 원했던 느낌이야. 이것도 괜찮은데? 무료 다운로드 한번 해봐야지. AI? AI? 근데 저거는 스타일이 정해진 거라? 이거 어때? 무료 다운로드? 이건 같은 분이 올렸네요. AI. AI는 여러분들이 SVG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 조그만한 애들은 뭘까? 픽토그램 덩어리인데요? 좋쳤어. 무료 다운로드? SVG? SVG가 벡터 요소로 쓰이는 웹용 이미지를 말하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통째로 만든 거라, 이거 다운로드는 로그인을 하던가, 구글 계정에 있는 분들은, 아니면 로그인, 혹은 가입을 하셔야 되겠네요. 저, 비싼 이미지입니다. 자, 픽사베이에서 만들어진 애들. 자, 우리가 뭐 보고 있는 웹용 아이콘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이건 문짝이네요. 위로 올라가기라든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티스토리도 이게 바로 픽사베이에서 만든 아이콘으로 소리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SVG 구조라는 거. 요즘은 높은 버전에서는 다운받을 수 있게 좀 해주더라고요. 들어가서 지금은 버전 6까지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눌러보고 하나를 골라보고 다운받기를 누르면 뭐라고 써 있죠? SVG 받도록 해. SVG는 여러분들이 다른 형태로도 볼수 있는. 요거는 예, 돈을 내는 건가요? 자, 어쨌든 비싼 다운로드 누르시면 다운이 돼요, 원래는. 이거는 1년에 얼마를 내라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여기 적용하고자 했던 이게 마음에 안 든다면 오른쪽에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 img src는 width 30픽셀 정도만 적으겠습니다. 안 나와서. 이런 경우는 이미지 자체에다가 width라고 하는 그냥 고유의 크기를 속성 만든 거예요. 이렇게 넣어본 거고요. 그렇게 놓고 테스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너무 거대하게 보였던 거였네요. 절대 화질은 안 깨지기 때문에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 크기를 좀 늘려보신다거나, 물론 시안 속에 얘가 포함이 돼야 되겠죠. 제가 이미의 사이즈를 지정하는 건좀 잘못된 방법이긴 한데 테스트를 위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시원시원하게 잘 보이는구나. 네, 똑같은 이미지죠. 근데 품질이 상당히 뛰어난 컨트롤 휠 눌러서 제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품질이 뛰어난 벡터 이미지가 바로 SVG라는 거,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이라고 줄임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크기를 줄이거나 줄여도 이상 없는 벡터 그래픽. 긴 내용이었는데 여기까지 마치고요. 뭐 일러스트가
여러분이 원하는 아이콘을 찾아주는데 도움이 되지만 픽사베이라든가 이런 공간에서도 충분히 찾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려 봤습니다.